2007년 새해 신혼부부들이 가장 갖고 싶은 아기를 닮은 남자. 흥춘이라 그래. 밥만 먹자, 아기야. 이유식 먹자. 뭐 먹을 거야? 뭐유? 절로 가! 안녕. 2007년도 미녀는 괴로워 후속편 미남은 괴로워 주인공 오춘이야. 마리아, 아담 마리아, 계란 마리아. 야야, 뭐, 빨리 가야 돼. 지금 시간 아, 없어. 맞다. 야, 우리 연예인 유명한 정치인이 가는 유명한 점집 가서 신년운수 보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따라오지 말해. 알았지? 너 뭐라 했니? 신년운수 보러 간다고. 여러분 함께 할까요? 신년운수. 신년운수. 요즘 누가 신년운수 하네. 신년운수. 압구정 트렌드. 야, 뭐 저기 있는데. 우리도 얘기해도. 아, 진짜. 요즘 압구정 트렌드 그런 거보다는 뭔가 잘 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해요. 그렇지. 긍정적인 마인드. 2007년에 정말 마스코트 돼지 아니겠니? 어. 아, 이거 좀 창피한데. 나라라 슈퍼보드에 저팔기 아니니? 왜 이랬어? 왜 이랬어? 왜 이랬어? 나는 저팔계. 왜 나를 싫어하나? 왜 저 싫어요? 어춘이 의상 끝끝끝 버리고. 저팔계도 좋지만 저팔계 하면 생각나는 저팔계 영원한 친구 서우정 아니야? 손오공 아니니? 이 정도는 해줘야 손오공 분신술을 쓸 수 있는 거 아니니? 손오공 분신술! 어? 어? 분신술? 누구야? 누가 훔치냐? 누가 훔치냐? 어? 야, 잠시만. 야, 니 내랑 패션 7080 같이 하던 윤영빈이 아이가? 윤영빈이 맞지?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윤영빈이 맞는데? 윤영빈이 맞다, 애가! 아니야! 뭐고, 이거? 니 조심해라, 애. 내가 웅춘이다! 아, 맞았어! 맞았어! 야! 너 새해부터 이런 옷 입으니까 사람 대접 못 받는 거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옷 입어도 사람 대접 받을 수 있는 이곳! 이곳이 어디니? 압구정동! 지나가는 사람들을 봐! 어디? 왜 이러셔? 삼장 법사야. 너나 나나 임마. 누가 더 창피한 것 같아? 사람들한테 물어볼까? 거기서 거기야. 너 정말 저팔계랑 똑같이 생겼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잠깐 웃어주시는 이 힘이 이러고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어쨌든 정말 멋지게 우리 이렇게 복장도 하고 2007년 새해가 밝았는데 흥신이 오신이 시민들 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흥신이 오신이 강남 갔다. 멋지게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사진이야. 아주 훌륭했지. 그리고 흥신이 강남 극장가에서 표도 사봤어. 공사무소에서 줄도 서봤다. 이 선생님 전입 오시자마자 못 볼 걸 봤다. 그리고 홍춘이 오춘이 멋지게 책방에서 책도 읽었어. 너무 자연스럽지? 아 물론 이 사진은
약간의 연출이 필요했어.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줬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줘서 한 번은 웃길 수 있었어요. 한 번이라도 국민들을 웃겼으니까 그게 된 게 아닌가요? 2007년 날이 밝았습니다. 기분 좋다고 2007년 맛살지 말고 느낌 갖고 호흡 갖고 필 충만할 때 그때 실천하면서 계획하란 말이야.